자, 신혜리.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있는데요. 요거 지금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건가? 그러면 알맞은 걸로 가볼까요? Does she need take a skiing class? Does she need take a skiing class? 그랬으면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가 알맞다. 그리고 문장 말이 덜 끝났네요. No, she doesn't 한 다음에 뭐래요? She doesn't like sports.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진이가 하는 스키 수업을. Okay. Take a class 하면은 어떤 수업을 받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Take a class.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얘는 수업이란 뜻이고요. Take가 하다시로서. 뭐 봤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스키이 있으니까 스키 수업을 봤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니가 스키 수업을 봤니 그랬는데 여기에 된 대답은 yes she does도 될 수 있고 no she doesn't도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얘 때문에 안 되고요. 얘 때문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답은 yes she does도 되고 no she doesn't도 되는데 그러면 왜 yes she does가 답이 안 되고 no she doesn't가 답이 돼야 되죠?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She doesn't like sports. 그의 뜻은? 그녀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봐야지 정확한 답이 정해지는 거죠. 네. 됐습니까?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스키 수업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15번은 바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미쳐친 건 없구나.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건데 그러면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4번을 골랐는데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바른 거는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맞나요? 그럼 얘만 또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1번. Does Sam play the piano? Does Sam play the piano의 뜻은? Sam은 피아노 연주하니? 라고 묻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했던 Sam, 안만 길어봤자 주격 He. 3인칭 단수 H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Does he play the piano? 하고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Yes? Yes. He 그렇죠. He 하고 Does 쓰면 되겠고 Yes, he does. 얘는 대동사 Yes, he plays the piano. 했고 만약에 연주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Play the piano. No, he doesn't.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2번은 그럼 맞나요? 그러면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세요. My uncle lives in Seattle. Seattle. My uncle lives in Seattle. 무슨 뜻이에요? 시애틀에서 나의 삼촌은 산다. 시애틀에 나의 삼촌 시애틀에 사세요. 라는 뜻이고 얘는 무슨격이지만 소유격이지만 얘 안만 길어봤자 히고 히는 무슨격이에요? 주격. 그렇죠. 하다시 앞에 누구하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죠. 3인칭 단수 he, she, it 이니까 does 들어있는 lives 했고 3번은 he doesn't He doesn't clean his room의 뜻은 뭐고? 그는 깨끗하지 않다. 오케이. 자, 클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린의 뜻은 어떤 시로서는 어떤 깨끗한 하다 시로서는 오케이. 깨끗한 또는 어떤 깨끗한 뭐 한다 청소하던데 지금은 he doesn't clean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슨 시로서의 자리야 이건 하다시 자리니까 he doesn't clean의 뜻은 그렇죠. 그는 청소하지 않는다지. 깨끗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는 어떤 뭐 그는 깨끗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그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He isn't
이렇게 해야지 딱 봐도 무슨 시자리냐면 비동사 뒤니까 얘는 어떤 시자리예요? 뭐. 그는 깨끗하지 않다 하고요. He doesn't clean은 청소하지 않는답니다. 그는 방 청소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ose neck movies very quietly. Quietly. Movies 아니고. 자, 읽어보세요. Movies. 얘는? Moves. The snake moves very,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Quietly. Quietly. Quai. I가 I 돼서 quai. 얘가 I, E, E, O 중에 O 돼서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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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 snake moves very quietly. 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그 뱀이 어찌 움직인다? 매우 조용하게 움직인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The snake. 앞만 길어봤자 주격? It이죠. 3인칭 단수니까 move 움직이다 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서 s만 붙이는 규칙대로 moves 해야 되고 계속해서 5번. John and Mary don't eat. John and Mary don't eat carrots. 뜻은 뭐고? 존과 메리는 먹지 않는다. 당근. 오케이. 존과 메리는 먹지 않는다. John and Mary. 앞만 길어봤자 주격? 응? 그렇죠. they죠. 그러면 don't eat. they don't eat 해야지. they doesn't eat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중1 때 맞출 문제가 없어요. 네. 됐습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do의 쓰임에 대한 얘기네요. do의 쓰임. 나머지 여기 밑줄이고 여기 밑줄이고 여기 밑줄이고 여기 밑줄이고. 오케이. 그래서 2번 골랐는데 그럼 2번이 맞나요? 네. 오케이. 맞네요. 자, 그러면 또 do 해놓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는 그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walt 읽고 해석하기. Walt. Walt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Okay. Walt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뜻은 뭐고? Walt의 친구들은 친구들? Friends 아닌데. Children인데. Walt의 아이들은 자지 않는다. 자러 가지 않는다. 일찍. 월트의 아이들은 일찍 자러 안 간다 이고요. 여기 뭐 children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죠. 여기 s가 없지만 얘는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뭐다? child 됐습니까? 만약에 walt child였으면 does not go고요. walt children은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do not go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 두는 1, 2, 3 중에 뭐죠? 하나씩 그러면 do는 제일 먼저 I do homework. I do homework 무슨 뜻이에요? 하다. 그렇죠. 나는 숙제를 한다. 그래서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 본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죠. 종류는 두 가지. not을 don't나 doesn't 하려고 튀어나온 거 또는 묻고 싶어서 튀어나온 거. 그걸 정리해서 뭐라고 했냐? 양념씨라고 했습니다. 조동사. 그 다음에 Do you like chocolate? 했을 때 Do you like chocolate? 했을 때 Yes, I do고 얘는 Do you like chocolate?이라고 물었을 때 Yes, I 뭐 대신 왔다? Do you like chocolate? Yes, I그렇지. Like chocolate. 그래서 얘를 보고 정리해서 뭐라고 그랬다? 대동사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뭐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더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하면 이게 부정문을 만들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부정조동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라는 뜻은? 너의 친구들은 좋아하니 야구를 너의 친구들을 그들은 야구 좋아하니고요 여기에 여기서 튀어나왔네요 그럼 얘도 조동사인데 묻고 싶으니까 이때는 무슨 조동사라고 하냐면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 의문 조동사 어쨌든 조동사인 건 똑같고요 2번이죠 2번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의 뜻은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난 방과 후에 숙제를 한다 라는 뜻이고 이거 이외에는 하다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본동사 그 다음에 We usually do not eat breakfast의 뜻은? 우리는 보통 먹지 않는다 아침을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 하고 여기서 튀어나왔네요 조동사 중에서 얘 넣고 싶으니까 무슨 조동사? 부정조동사 부정조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중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이제 알아야죠 그 다음에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의 뜻은 뭐고? 그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있다가 숨어 있다 튀어나왔고 얘가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부정조동사. 부정조동사. 어쨌든 2번이고요. 양념 씨. 그다음에 Do you know the actor's real name? 뜻은 너는 아니 그 배우의 진짜 이름. 너는 알고 있니? 그 배우의 진짜 이름을 여기서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튀어나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어쨌든 숨어있다 튀어나온 2번이고요 이거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하나 하면요 자 요거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너는 한다는 뭐예요? 너는 한다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는 뭐예요? Do you do? 그렇지. 오케이. 제일 앞에는 when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en do you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한다라는 표현인 you do는 이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When do you? 이렇게 해놓고 맞냐? 맞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본동사고요 얘는 조동사고요 조동사란 말은 의문 조동사고 그러면 원래 하다씨가 자리에 있어줘야만 합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은 요렇게 했는데요 지금 쓴 답이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they eat out every Friday. eat out every Friday의 뜻은 그들이 외식한다. 그렇죠. 밖에서 먹는다. 뭐 하다시 사용됐고 외식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했는데 지금 부정문 만들라니까 그들이 외식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숨어있던 do를 꺼내서 don't 하면 되겠죠. day니까 여기에 does가 아닌 do가 들어있는 형태인 이셈 형태 원래 모습 그대로 돼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t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my father comes from New York. 뜻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뉴욕에 물론 뭐 영어 단어의 뜻 그대로면 아빠가 오신다. 뉴욕에서의 뜻인데 아빠가 뉴욕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었는데 아빠가 뉴욕 출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My father doesn't come from New York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doesn't 하고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주면 된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번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 3번을 골랐네요. 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색한 거 맞나요? 네. 어색하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읽고 뜻을 한번 A가 하는 말을 읽고 뜻을 해석해 주세요. 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의 뜻은? 그렇죠. 너랑 수는 햄버거, 피자 같은 거 자주 먹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대답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다? Yes. Yes, they do. Yes, they do. 어울립니까 이 대화가? 안 어울리죠? 네. 오케이. 바로 어디가 안 어울리냐면 얘가 안 어울리죠? 네. 얘를 뭐로 고쳐야 돼요? 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yes they do로 고치는 게 아니고 뭐로 고쳐야 되겠다? Yes we do. Yes we do. 얘를 보고 드디어 대동사네요. 뭐 대신 왔다? Yes, we. 그렇지. Yes, we often eat fast food. 됐습니까? 자, 예를 보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빈도 부사라면서 1학기 때 이거 가지고 좀 중요한 설명할 건데 그때 돼서 또 빈도 부사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잘 어울리는 모양이네요. 읽고 해석해 줄까요? Does he sing well? 그는 노래 잘하니? 했더니 No, he doesn't. No, he doesn't? Sing well. 그렇죠. Doesn't 뒤에 하다시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Song의 뜻은? 노래. 됐습니까? Sing이 하다시예요. 얘는 이름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she wear glasses? Does she wear glasses? 했더니 Yes, she does.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한 거다? No, 그녀는 안경을 쓰니. 그랬더니 그래, 그녀는 그렇다. 그렇죠. 얘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wears glasses. 대동사, 조동사 똑같이 생겼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고요. 얘는 외모 묻고 답하기였죠. 우리 외모 묻고 답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Do your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그랬더니 대답이 Yes, they do. 그러면 해석하면 너의 가족들은 듣니 록 음악을?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페런츠의 뜻이 가족이 아닌데요. 친구들? 프렌즈입니까? 페런츠의 뜻은 뭐? Mom and Dad.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우리말로는. 너의 부모님들은 그들은 락 음악을 들으시니 Yes, my parents listen to rock music. 됐습니까? 네. 오케이. 패밀리 아니에요. 페런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그랬더니 No, we don't. 오케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No, I don't가 아닌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위에 거 해석하면 너는 너는 받니? 이게 받는 건데요. Send의 뜻은
Send의 뜻은 보내다. 보내다. 그러면 너는 보내니 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서로에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고 있죠? 자, 여기에 you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you는 모두 되지만 도대지만 모두 된다. 너희들도 된다 했어. 그 말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you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의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you는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고는 얘가 넌지 너희들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끝에 보니까 to each other가 보이는데 to each other의 뜻은 서로에게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질문을 A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데,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서로에게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겠다, 한 명 이상이겠다. 서로에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너는 보내니겠어요? 서로에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너희들은 보내니겠어요? 너희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No, I don't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문제가 어려졌습니다. 됐습니까? 다행히 어울리는 거 골랐기 때문에, 아니, 어울리지 않는 거 골랐기 때문에 이것도 너희들 되는 거 가지고 문제된 거고, 이것도 너희들인 걸로 맞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 don't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뭐 하라 그런다? 칼질하기라 그랬어. 그래서 누가 그들이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언제가 보여요.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 이게 한 덩어리야. 왜냐하면 여기에 work가 보이는데 work의 뜻이 뭐예요? 일하다. 일하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한 덩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 맞는 답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하니 하고 싶으면 Today work this Saturday. 그렇죠. 됐습니까? 조금만 더 끝내고 싶은데 22분이니까 거의 꽉 채웠네요. 여기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거 하고 다음 거 하고 좀 겹치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